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창이 엄청 아주 포스가 멋있네요. 얘는 철화가 풀렸는데 이렇게 꽃다발 같이 지금 이렇게 네 풀려가지고 이렇게 입, 저 손톱구이 뾰족뾰족하네요.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얘는 말이 안 돼.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물드는 거 보세요. 얘도 아주 이렇게 다발이 큰 군생이에요. 아주 멋집니다. 여기도 철화 얘는 풀려가면서 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아주 그냥 군생으로 있네요.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은 캡처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다돔 농장이에요. 다돔 농장에는 아주 창이 유명하죠. 네, 멋진 창들이 엄청 많답니다. 네, 오늘은 창을 모둠으로 돼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주 저렴으로 또 우리 사장님께서 모둠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이제 창 모둠으로 해놓으셔가지고 아주 저렴으로 또 이렇게 저 소개를 할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는요, 여기 얘, 얘하고, 얘하고 1번이에요. 이렇게 1번. 1번인데, 얼만 구하니? 17,000원. 엄청 저렴하죠? 얘는 지금 여기 아가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 이렇게 이제 조금 여름에 이렇게 조금 상처를 이렇게 입었거든요? 근데 상관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노제트가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아가는 아주 짱짱해. 아가는. 아가는 이렇게 또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얘는 마리아예요. 근데 지금 이 가격이 안 되는데, 요렇게 생겨서 이 가격에 지금 여기 아가 하나 이렇게, 요런 아이를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지금 17,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창이요.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저기, 안 불러드릴 건데, 못 불러드리는데, 마리아도 있고, 슈퍼클론도 있고, 뭐, 에보니도 있고, 블랙킹도 있고, 레드시도 있고, 아주 골고루 있답니다. 근데요, 또 찾아 보세요. 요런 애들 데려가지요? 여기서 금도 나와. 다돔 농장의 아가들은요, 금도 많아요. 제가 지금 여러 아이 다돔 농장에서 데려다 품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무지로 갔다가, 길렀거든요. 근데 거기서 금이 나온 거야. 나는 못 봤는데 옆에 키핑동 우리 식구가 여기 금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금 나왔어. 여기 2번이에요. 2번도 이렇게 천천히 보세요. 근데 얘 포스가 아주 멋져. 이렇게 피멍 들면서 아주 멋지면서 여기 손톱꽃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예요. 두수가 아주 꽤 큽니다. 여기 작은 아이 아니에요. 지금 얘하고 비교해 보여드릴게. 얘 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얘 종이컵을 갖다 보여드릴까? 그래야 될 것 같으네. 종이컵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종이컵 갖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종이컵.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실 것 같아. 보세요. 종이컵 요만하죠? 근데 얘는 이만하잖아요? 얘 한 20cm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얘는 요렇게. 종이컵보다 조금 더 크죠? 크기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2번이에요. 17,000원입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주는 이 창 있죠? 전부 17,000원에 모둠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번호를 주문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 얘도 이렇게 얘는 여기 세 개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얘가 좀 작죠? 여기 좀 작아서 세 개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요 애들이 정말 짱짱해요. 여기 이렇게 종이컵 여기 농장에서 1, 2년 있던 애들이 아니라 이렇게 짱짱하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도 꽤 크죠? 이렇게 여기 얘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여보세요. 종이컵보다 크죠? 여기 얘, 얘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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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지금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이 하나만 해도 3만 원 이상 주셔야 돼요. 근데 요런 지금 요렇게 손톱이 요렇게 지금 상했기 때문에 상한 건 아니고 살짝 이렇게 저 뭐 이렇게 옮기다 보고 이러다 보면 살짝 이렇게 부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요렇게 생긴답니다. 근데 노제트만 싱싱하면은요 상관없어요. 요렇게 있는 아이 17,000원이에요. 3번이에요. 17,000원인데 요렇게 3번 3번이 17,000원입니다. 17,000원이 새 아이 17,000원이면 엄청 저렴합니다. 요렇게 있는 아이요. 아주 짱짱하고 요렇게 있잖아요. 요런 아이가 저기 17,000원이면은 얘만 해도 3만원은 넘는데 엄청 저렴하잖아요. 여기도 또 새 아이를 이렇게 모둠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는 4번이에요. 4번 했는데 얘가 또 포스가 장난 아니야. 얘는 큰 분에다 옮겨 심으면 금방 막 이만하게 활짝할 것 같아. 아가들 큰 분에다 옮겨 심으면 그러더라고요. 얘도 이렇게 있고 요렇게 세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4번이에요. 4번. 17,000원이니까 보시고 얼른 주문하세요. 여기 농장의 아가들은 이렇게 짱짱하답니다. 종이컵도 비교해 보여드릴까? 네, 그래도 크기를 좀 아시는 게 좋죠? 요래요. 종이컵에 지금 몇 배는 되겠죠? 요렇게 생겼어요. 노제트 좀 보세요. 아주 이쁩니다. 여기 얘는 이렇게요. 얘도 종이컵보다 큽니다. 이 분이 지금 종이컵보다 큰 분이잖아요. 여기 얘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네. 여기는 5번이에요. 5번인데 이렇게 새 아이를 또 이렇게 모둠으로 해놓으셨어요. 근데 얘는 손톱끝이 약간 까망이네. 그래가지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아주 얘도 자라면 아주 멋지게 자라겠어. 내년이면 아주 이렇게 크게 다발로 그렇게 크게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얘도 보세요. 이렇게 요런 거 있는 거 요런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렴이로 이렇게 판매하시는 거니까요.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노제트를 보세요. 노제트가 이렇게 싱싱하죠. 자, 종이컵 보여드릴게. 얘는 종이컵에 얘도 몇 배 되죠? 여기 얘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도 종이컵보다 훨씬 크죠? 여기 얘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종이컵으로 하나하나 비교해 드릴게요. 5번이에요. 5번인데 17,000원입니다 여기 얘도 멋진 애가 있네. 얘요. 얘가 잘하죠? 진짜 멋지게 자라요. 아주 자라면서 묵은둥이 되면 한 2년만 기르면 엄청 멋있게 이 입장이 어우 그렇게 멋있어지더라고요. 여기 얘 있어요. 얘 마리아. 그죠? 마리아죠? 여기 손톱끝 좀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여기 얘가 있고요. 여기 이쁘죠? 얘는 피멍 들듯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초록이로 가면서 이렇게 이쁘게 저 물이 드는 아이인데 아주 멋있어요. 쟤도 요런 아이가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얘는 6번입니다. 이렇게 3종의 6번. 6번을 1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종이컵 비교해드릴까? 네, 그래도 네, 서운하니까. 이만합니다. 종이컵보다 크죠? 여기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도 종이컵에 몇 배 됩니다. 7번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7번이에요. 어머 얘 왜 이렇게 이뻐. 얘 손톱 좀 보세요. 네, 아주 까마귀로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멋지게 자라고 있어요. 노제트. 저는 요 창 볼 때 항상 요 노제트를 본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 블랙킹 비슷하게 생겼네. 내 블랙킹인가 봐요. 잘하면은 얘네들이 명품 창들이 나온답니다. 지금 요렇게 세 종 다 지금 1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7번입니다 여기 보세요. 손톱끝이 아주 그냥 요렇게 아주 귀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라도 요거 좀 보세요. 아주 이쁘죠? 저는 그런 게 아주 너무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얘는 종이컵 이만해요. 여기 직경이 종이컵으로 한 두 배는 되네요. 얘는 금 나왔어. 금 다 금이야. 근데 뭐 얘 철화가 되려나 봐. 오, 아 철화예요. 철화. 철화네요. 금 나오면서 철화네. 여기 얘도 보세요. 얘 너무 멋있죠? 보세요. 종이컵 비교해 드릴게요. 어우 얘는요 입장도 환엽인데다가 뒤에 각이 지면서 어우 너무 멋있어. 얘는 진짜 잘하면 포스 장난 아니겠습니다. 7번이에요 17,000원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8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8번도 요렇게 가운데 보세요. 노제트를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요거는 어차피 다 하엽져서 떨어져 나갈 아이들이에요. 근데 요렇게 지금 요렇게
창이 많다 보니까는 얘네들 관리하면서 이렇게 옮길 때 요렇게 상처를 입더라고요. 손도끝이 상처를 입어서 요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근데 노제트가 지금 싱싱하게 올라오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짱짱한지 몰라. 그렇게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자란 아이예요. 얘는 까망이야. 너무 이뻐. 멋있어. 얘 좀 봐. 얘도 저 뭐야. 한 1, 2년 자라면 아주 포스 장난 아니게. 얘는 지금 큰 분에다 옮겨 심으면요. 금방 이만하게 활짝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얘 보세요. 지금 요런 분에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분에. 꽉 지금 아니야. 꽉 찼습니다. 아주. 종이컵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크기가 이만합니다. 여기 얘도 크기가 이만해요. 여기 얘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어요. 8번이에요. 1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여기 얘도 아주 그냥 포즈가 장난 아니네. 이렇게 지금 있어요. 네. 지금 아가들이 요래서 지금 싸게 저렴이로 지금 모둠을 해놓으신 거예요. 입장이 조금 이렇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저렴이로 내놓으신 건데,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요런 아이들은 이제 하엽지면서 다 얘네들은 떨어지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여기가만 싱싱한 것만 보세요. 이렇게요. 지금 포즈가 아주 엄청 멋있습니다. 여기 얘도 이렇게 있고요. 얘도 뒤로 피멍들듯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여기 얘도. 여기 좀 보세요. 요렇게 이쁘죠? 이렇게 이쁘게 있는 아이. 크기가 요렇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얘는 요렇게. 대충 종이컵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3종을 모둠을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하나씩 이렇게 모둠을 해 놓으셨습니다. 9번이에요. 9번 1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얘, 얘도 보여드릴게요. 어우, 여기 얘, 얘 환엽진 거 좀 보세요. 얘도 자라면 엄청 멋있게 자랄 아이예요. 이렇게. 요런 입장은 지금 요렇게 요렇게 조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저 너무 저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노제트만 보세요. 여기 얘도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종이컵에 요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요거는 이렇게 저 옮겨 심다가 요런 거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머, 얘도 환엽이야. 입장 두께 보셨나? 이렇게 두꺼. 아우, 얘도 지금 자라면 엄청 멋있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보세요. 종이컵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우, 입장이 아주 엄청 통통하네. 여기 이렇게 또 크기가 이렇죠? 얘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네, 엄청 크게 이렇게 또 이렇게 있는 아이 10번 17,000원입니다. 17,000원이에요. 여기는요, 요렇게 네 아이를 모둠을 해놓으셨어요. 얘가 여기 큰 아이가 얘가 조금 작아서 요렇게 또 요런 아이를 하나 더 넣어주셨네요. 11번이에요. 11번인데 요렇게 크기를 보여드릴게. 그래도 얘도 작은 아이는 아니죠? 아니, 여기 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또 여기 얘는 요렇게 생겼어요. 크기가 요래요. 근데 2두네요. 여기 얘는 이 정도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잘 길러면 금 나올 것 같아. 지금도 금이 쭉쭉 있네. 이렇게 있는 4종이에요. 네 아이를 1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1번이에요. 12번 소개해 드릴게요. 12번인데 여기 아가가 얘가 또 조금 작다고, 얘도 그렇다고 아주 작은 애긴 아닙니다. 좀 작다고 이렇게 네 아이를 이렇게 모둠으로 해놓으셨는데 얘가 이뻐. 얘가요 핑크로 물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멋있답니다. 창은 대부분 빨간색으로 많이 물들잖아요. 근데 핑크로 물드는 애도 하나 있으니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여기 여기 얘도 이렇게, 아니 종이컵 비교해 드릴게. 이만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얘는 분지를 했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크기가 요만합니다. 여기 얘도 보세요. 얘도 크기가 이만해요. 얘는 이렇게 보여드릴게. 이렇게 크기 저 가늠이 가시죠? 근데 얘도 자라면 엄청 멋있을 것 같아. 여기 각이 나와요. 이렇게 각이 나오면서
뒤에도 살짝 각이 나오면서 이 안에도 각이 살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네. 12번 이렇게 17,000원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엄청 저렴합니다. 이럴 때 주문하세요. 이게 하나에 5,000원도 안 돼. 아니다. 4,000원 정도. 4,416. 4,416. 4,200원 되네. 4,250원이네. 아유,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얘 하나에 4,250원이에요. 이런 애 보세요, 이런 애. 얘 하나만 해도 2만 원은 받겠잖아요. 근데 이게 네 아이에 4,250원이야, 하나에. 얼른 주문하세요. 이제 13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13번인데 얘도 모둠을 또 아주 잘 해놓으셨네, 푸짐하게. 근데 얘좀 보세요. 얘도 얘 하나에 지금 몇만 원갈것 같으죠? 요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해놨어요. 멋진 아이를 해놓으셨어. 입장도 이렇게 도톰하면서 이렇게 이쁘답니다. 여기 요런 아이도 있고요. 네. 여기 요런 아이도 있고 요렇게. 네, 여기서 데려다가 기르시면은요 금도 나오고 명품도 나오고.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이름을 얘기를 안 했는데요, 길러보세요. 명품도 나와요. 네, 명품 아이도. 제가 크기 보여드릴게. 이만합니다. 이렇게. 얘도 거진 대품으로 가죠? 큰 분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대품으로 갑니다. 요런 애들 다 지금 분에다 옮겨 심으세요. 지금 있는 아이들. 그러면 금방 활짝해요. 이만합니다. 종이컵에. 여기 얘도 또 포스가 장난 아니야. 얘는 좀 작은데도 이렇게 포스가. 이만해요. 네. 그래도 저기 큰 분에다 옮겨 심으면 금방 중품이 됩니다. 요렇게 세 아이, 요렇게 있는 아이가 13번이에요. 13번인데 1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여기 지금 소개한 쭉 저기 뭐야 1번서부터 13번까지 소개해드렸죠? 여기에는 마리아, 슈퍼클론, 에보니, 블랙킹, 또 레디쉬도 있고 립스틱도 있고, 네, 아도니스도 있고, 네, 다 섞여 있답니다. 근데 저 이렇게 고르시면은 어떤 아이가 갈지 모릅니다. 아, 이렇게 데려다가 기르시면은 그 명품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다돔 농장에 와서 참 모둠으로 해놓은 아이를 아주 저렴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